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네트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오늘 메고 나갔다 왔는데, 봄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아요. 여름에 사실 네트백 많이 메시지만, 봄부터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가방도 너무 가볍고,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요. 크지 않은 물건 적당히 넣고 다니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일단 네트백은, 가로가 약 26cm 정도 되고요. 세로 길이는 여기까지 28cm 정도 됩니다. 안에 광목 천 있잖아요. 이너백은 꺼내서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가로는 24cm, 세로가 좀더 기네요. 세로는 30cm. 저는 그렇게 된 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넣었을 때 위로 이너백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방은 네트백이기 때문에 네트백 특징은 알고 계시죠? 맸을 때 이렇게 축 늘어나요, 가방이. 자연스럽게 축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쟀을 때는 길이가 더 짧지만, 사실 맸을 때는 좀더 이렇게 감싸주는 길이로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네트백이고요. 무늬는,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단, 둘째 단 무늬가 달라져서 교차하면서, 짝짓단과 홀수단의 무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만드시면 되고요. 시간은 얼마 안 걸리겠죠.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한 실 보여드리면 나루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정말 정말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실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가닥가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뜨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빨리 뜰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가방 만드는데 한 볼이 안 들어갔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볼 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바늘은요, 자, 보여드리면 5mm 사이즈, 5mm 사이즈 코바늘로 좀 넉넉하게 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실마다 다른데요. 이 나루실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뽑아 쓰는 실이죠. 가운데서 이렇게 살살 뽑으셔서 실 하나 뽑으시면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떠볼게요. 먼저 오른쪽 손으로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왼쪽 손으로 살짝 잡아서 이런 모양, 동그라미가 왼쪽, 구 모양으로 나오게 바늘을 넣어서 한번 빼시고요.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죠. 여기에서 총 34개의 사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균일하게 잘 올리셔서 총 34개의 사슬 올릴게요. 네, 사슬 총 34개 쭉 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을 올릴 건데요. 첫 번째 단 올리기 위해서 사슬을 3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3개는 기둥 코고요. 이네 번째 코가 첫 번째 코죠. 기둥을 3개를 올린 이유는 한길긴뜨기를 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길긴뜨기를 이네 번째 코에 넣어서 해볼게요. 세개 중에 앞에 두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두개 빼고. 한길긴뜨기 하나 했어요. 그 다음 코에도 역시 한길긴뜨기 똑같이.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쭉 하겠습니다. 총 34코잖아요. 34개의 한길긴뜨기 하고요. 다시 돌아오면서 또 34개 할 거예요. 일단 쭉 이쪽. 처음 시작하는 이쪽 면 34개 한길긴뜨기 쭉 해보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코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4개를 했잖아요. 돌아오면서 다시 34개 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곳에 처음 시작은 방금 한길긴뜨기 넣었던 그곳이 다시 처음 첫 코가 되겠죠. 바로 마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길긴뜨기 해주고 그옆 코에 또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꼬리실은 같이 잡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 옆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하겠습니다. 맞은편도 똑같이 34개겠죠? 끝까지 해볼게요. 네, 마지막 두코 남았어요. 33번째 한길긴뜨기. 맨 마지막. 34번째 한길긴뜨기. 다 끝났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했던 이첫 코, 이 부분, 여기로 빼뜨기.
연결해 주시면 첫 번째 단이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접히죠. 접혀서 이제 쭉 단을 올리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단 똑같이 떠볼게요. 일단 사슬 3개, 하나, 둘, 셋. 3개의 기둥코 올리고요. 기둥코는 코스로 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겠죠? 첫 번째 한길긴뜨기 똑같이 동일하게 뜨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 쭉 뜨시면 총 68코가 되겠죠. 68코의 한길긴뜨기를요. 지금 첫 번째 단 끝나고 두 번째 단 하는 거죠. 총 네 번째 단까지 앞으로 세 단만 더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바닥 부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볼게요. 네, 네 번째 단 마지막 한 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고요. 이 마지막은 이제 빼뜨기 한 코죠. 마지막. 그리고 기둥코 올렸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이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네 단. 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물 모양 네트 무늬를 떠야 되는데요. 역시나 똑같이 사슬 3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단 다시 이제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무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교차해서 뜨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 해볼게요. 제일 처음 코, 이 기둥코는 코로 세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고요.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슬 3개 할게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코는 두 코를 스킵합니다. 하나, 둘, 두 코만 뛰어넘고 세 번째 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두 코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밑에는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옆 코에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자, 아시겠죠? 두 개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3개.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한길긴뜨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코스는 두 코만 건너뛰고 하실 거예요. 자,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코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자, 이런 무늬가 나올 거예요. 끝까지 쭉 반복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해보세요. 네, 계속 이렇게 두 개의 한길긴뜨기, 세 개의 사슬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줬고요. 맨 마지막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두 코를 스킵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빼뜨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다음 단에 이제 빼뜨기로 또다시 이어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 이렇게 이어주면 첫 번째 단 그물 무늬의 첫 번째 단 끝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은 살짝 달라져서 단마다 교차하셔서 뜨시면 돼요. 두 번째 단 해볼게요. 사슬 3개 하나 둘 셋 올리고요. 자, 이제 반대로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 사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3개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두 개 더 하겠습니다. 사슬 두 개 그리고 사슬 3개 했던 전단 이 부분 있죠? 큰 네트 구멍 이 안으로 한길긴뜨기를 3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2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사슬 2개 그리고 이 네트 안으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너무 쉽죠?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슬 2개에 한 길긴뜨기 3개. 다시 사슬 2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 단에 한 길긴뜨기가 2개였다면 이번 단에는 3개인 거죠.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 단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슬 2개 떴고요. 맨 마지막 그물 안으로 한 길긴뜨기 3개 할게요. 하나, 둘, 마지막 셋. 그러면 다시 이제 기둥코 나오죠? 여기 맨 앞으로. 맨 앞에가 아니더라요. 여기에는 기둥코로 그냥 바로 쭉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번 단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올리고 이제 반복하시면 되겠죠?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의 한 길긴뜨기가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길긴뜨기 두개 넣는 것도 이제 이 구멍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훨씬 더 편해집니다. 한 길긴뜨기 두 개. 넣고 다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다시 이 다음 네트로 한 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홀수단, 짝수단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쭉 단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얼마나 올리냐면 지금 여기가 네 개의 단을 했죠. 그리고 두 개의 단에서 여섯 번째 단까지 떴어요. 쭉 올려서 저는 총 18번째 단까지 단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잠시 가방을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안에 있는 이너백이 살짝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막상 매보면 네트백이기 때문에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쭉 늘어지는 가방인데요. 혹시 쭉 늘어나서도 이너백이 밖으로 살짝 나오게 매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8단까지 올리지 마시고요. 16단까지만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방 매서 쭉 늘어났을 때도 높이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이번 만드는 가방은 16단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높이 맞춰서 쭉 올려보시고요. 이너백 가지고 계신 거하고 사이즈 맞추시면 되겠죠. 그거에 맞춰서 단쭉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총 16단 올린 상태예요. 좀 짧아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앞으로 짧은 뜨기를 두 단을 더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샘플로 한 거는 한이 정도까지 두 단을 16단이 아니라 18단까지 해서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그게 샘플이어서 다 완성된 걸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더 좋으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지만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방을 맸을 때는 길이가 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뭐 모양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도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은 16단까지만 떴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6번째 단 마지막으로 세 개의 한길 긴뜨기 하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연결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만 올리시고요. 지금부터 짧은 뜨기로 두 단을 뜰 거예요. 짧은 뜨기를 뜰 때는 이 구멍에 일단 처음에 두 개의 짧은 뜨기를 하시고요. 하나, 둘. 그리고 이 다음에는 한 길긴뜨기가 세개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로 짧은 뜨기를 또두 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또 다시 다음 그물에 또두 개의 짧은 뜨기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세 개의 한 길긴뜨기 있는 이 사이사이로 두 개의 짧은 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짧은 뜨기를 돌려주면 총 68개의 짧은 뜨기가 돼요. 네, 그렇게 쭉 돌려서 짧은 뜨기 한단 해주시고, 그 다음 단에도 또 똑같이 짧은 뜨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단더 짧은 뜨기로 올려볼게요. 네, 짧은 뜨기 두 단을 더 떠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쪽 이너백이요.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하나는 지금 30cm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더 짧더라고요. 30cm가 좀안 되는데, 두개 다, 이게 좀더 짧게 한 거에다 하면 되겠죠. 이 길이는, 단수 올리는 거는 가지고 계신 이너백이랑 맞춰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원하는 스타일로 단 높이 정하셔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일단 16단까지 뜨고, 그 다음에 추가 2단을 짧은뜨기로 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쪽 끝부분이 빼뜨기 부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반을 접어서 34코씩 반으로 접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7코 되는 지점을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단수링 꼽혀 있는 부분, 이 옆으로 뗄 거예요. 이 옆으로 뗄 건데, 이 바로 옆에 하나 코 있죠? 네, 여기보다 하나 더 아래. 여기에다 바늘을 넣고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새로운 실에 이렇게 걸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자, 3개를 이렇게 하고 방금 사슬 올렸던 이 구멍, 이 같은 자리로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로 넘어와서 또다시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 개씩 하고 올라갈게요.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하고 방향을 돌려서 또다시 이 구멍, 이 구멍 안으로, 이 아래 큰 구멍 있죠? 이 네트 안으로 뜰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크게 크게 뜰게요. 하나, 그 옆에 아래 구멍으로 크게, 둘. 네, 네트백이기 때문에 그 네트백의 느낌을 가방끈에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셋. 또 방향 돌려주셔서 또이 그물 안으로 뜨겠습니다. 길긴뜨기 하나, 둘. 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방향 돌려주시고 한길긴뜨기 2개. 자, 이 길이는 역시 취향에 맞춰서 쭉 늘리시면 돼요. 쭉 늘려서 쭉 늘리고 반대쪽 이쪽으로 와서 마주하게 접을 거라서요. 길이 쭉 늘려 보시고 어깨 대어 보셔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샘플 가방에선 36번째 단까지 올렸는데요. 이건 지금 가방 길이가 조금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한 38번째 단까지 올려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면서 좀 맞춰보려고요. 일단 36단 이상은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쭉단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하는 길이까지 올려보세요. 저는 38단 올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제일 끝부분은 실 끊어서 돗바늘로 지금 연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도 맞은편 이쪽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연결하는 방법은 이 단수링이 있는 옆코 여기에 한칸 아래쪽 이 구멍으로 넣어서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나와줍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몇번 해주시면 돼요. 한번 번, 그리고 옆으로 와서 또다시 옆으로.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하고 제일 끝에 부분이 살짝 벌려져 있는 게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네, 여기 다시 들어가서 옆에 끝에 고리에 한 번만 살짝 다시 이렇게. 한 번, 두 번. 좀 단단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은 다시 뒤로 넣어서 뒤쪽 안으로 돗바늘로 뒷부분에 숨겨주시면 가방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쪽 안쪽으로 숨겨서 정리해주세요.
네, 가방 두개다 완성했습니다. 똑같은 색으로 떴는데 안쪽에 이너백이 이거는 베이지 아이보리 색 정도 되고요. 이거는 연핑크로 했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 색깔이 조금 다르죠.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길이가 두 개가 지금 두단 차이가 나는데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또 크게 많이 차이가 안나 보이네요. 가방 냈을 때 이렇게 쭉 늘어나는 모양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예쁜 네트백입니다. 자, 베이지 색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될 거예요. 편하게 메실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가방이에요. 네, 나름 나르실의 최고의 장점이죠. 너무 가볍기 때문에 편하게 메실 수 있고 봄, 여름 기간 동안 쉽게 메실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가방입니다.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거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네트백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